Good morning. 금방 오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오늘 바람의 능력으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우리 다 모여서 전체 환경을 보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보면 기둥이 없는데 사실 건축물에 있어서는 기둥이 가장 중요할 텐데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기둥도 중요하지만은 기초가 중요하다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거야 다 좋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지.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하면 엄마만 있을 때는 엄마, 아빠만 있을 때는 아빠. 하지만 이 지혜로운 자녀는 엄마, 아빠 옆에 둘이 있을 때는 둘 다 그럽니다. 자녀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글쎄 요새 아직까지 아빠를 중요시 여기겠죠? 밥이 필요하면 엄마를 아마 찾을 겁니다. 엄마가 그때는 더 중요하니까. 보호가 필요하면 부모님들 둘 다 찾을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니까요. 그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규절이 무엇이라고 하면 어떤 규절이겠습니까? 물론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 필요로 할 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냥 참 애통하고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 위로를 주는 구절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좀 환상적이고 좀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기에 시편 19장 1절을 좋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기절은 무엇일까요? 기둥입니까? 기초입니까? 사람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 없다면 성경은 하나의 fairy tale,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조롱을 받아도 대체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위로의 말씀, 천국의 말씀, 그 모든 것 바탕이 되는 그러한 증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성경은 사람들이 썼지 어때서 하나님이 썼냐고 공격, 비난할 때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
9절입니다. 우리 성경이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을 점검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확실성이 줄어듭니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나 물으면 둘 다 좋다 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나의 진짜 부모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증거가 없는데 우리 모든 성경의 증거는 이 귀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외워야 되는 성경 귀절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워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럼 그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이냐? 일단 영어로는 breathe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ll scripture,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God 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즉 하나님께서 부으셨다 뜻입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생기가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바람의 힘이라고 한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쉽게 기억하시라고. 허 목사님 말씀하신 바람의 능력 말고 성령의 능력을 하려고 하다가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바람의 능력. 숨이 바람이고 호흡이 바람이고 살랑살랑 아지랑이 같이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도 바람 같고 영감이 성령이며 성령이 바람 같다입니다. 그냥 바람이라고 기억하기에 사실 쉽게 제목을 붙였지만은 진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람은 우리가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구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은 하늘을 정복합니다. 구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람으로 움직입니다. 바람이 파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바람을 타고 납니다. 바람 없으면 새도 없습니다. 식물과 꽃도 그들의 번창은 바람에 있습니다. 바람이 부어 씨앗을 사방에 떨어뜨리니까 번창하는 것입니다. 비도 바람에 의해 생깁니다.
우리 인간도 바람이 없으면 3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상승기류도 바람입니다. 우리의 성령님도 바람입니다. 그럼 왜 God breathe 라고 나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 생기를 써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요. 생기로,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 breathe라는 단어를 쓰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쓴 생기와 오늘 우리가 암송한 그 말씀의 감동과 본문에는 똑같은 breathe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불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생기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직접 창조하시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서 쓰신 것 때문에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번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 못한다 하면 이해 못하는 점으로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오늘의 과학이나 문맹이나 가지고 따지면서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지나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믿고 그게 믿음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증거가 없을 때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욥에 보면 이러한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욥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퍼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400년 전, 500년 전, 6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고 나 이것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까? 도대체 허공에 퍼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신다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영어로는 He spreads out the northern skies over empty space. 허공에 He suspends, 매달았다, 뜨고 있었다. The earth, 지구가 ove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근데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후부터는 무슨 뜻인지 드디어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 그전에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달과 해는 떠 있으려도 지구는 평평한 곳에
있다고 우리 인간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욥 38장 16절에 가면 너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도 모르겠죠? 당연히 모릅니다. 지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리학 공부 좀 했거든요. 건축하면 이거 배워야 되거든.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냐? 정확히 50년 전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허브 50년도 안 됐을 거예요. 너가 욥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투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빛으로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한국말 이해 못하시는 분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Have you journeyed to the springs of the sea or walk in the recess of the deep? 그 깊은 곳에 너 가봤느냐? 못 가봤지 않냐? 그 밑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알아? 그 깊고 깊은 바다에 가면 거기에 spring, 샘이 있다. 따뜻한 물이 올라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았습니까? 우리 볼케노 있죠? 볼케노. 산은 볼케노. 산이 터지면 화산. 그 화산이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밑에도 있습니다. 50년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지구 바다 밑에 가면 바다 밑에 화산이 있는 것을 도대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알았나 이겁니다. 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나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은 맞으나 하나님의 바람으로 생기로 breathe 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생기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이냐 바람이냐 무엇이냐? 구약에부터 창세기까지 아니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첫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직접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직접 이루셨습니다. 넷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직접 이루셨습니다. 다섯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직접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면서 우리가 만들자고 합니다. 영어로는
Let us make mankind in our image. 자기처럼만이 아니고 우리처럼. 아니, 우리처럼이라니. 혼자 직접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기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처음부터 같이 하셨습니다. 생기가 무엇이냐고요? 질문을 아마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생기가 무엇이냐고가 아니고 생기가 누구였나고 해야 바른 질문 같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렇게 써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영어에는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God breathed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생기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생기를 받는 우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생기, 즉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의 생기로 받고 체험하시는 아침이 되고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풀어서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삐딱하게 나갔을 때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천지 창조할 때 우리를 창조할 때 부으신 그 생기로서 지금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